Hi, 양재원이. 뭐라고? How much? 누구매를? 점점점. 땡! 됐어. 다른 사람. 형도. 비천도. 똑같아. 똑같아! 아, 아쉽다. 땡! 우리. 01점. 이랭스. 저 안 썼어. 일로 와, 씨. 너 왜 안 썼어? 문제 안 풀었어? 안 풀었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습니다. 뭐 너 뭐 들어오고 나보고 주더라고요. 카운 있는 거야? 응. 선생 네가 주워. 이거요? 몰라. 그거요? 이천우. 네. 그겁니까? 아니죠? 종이 흐리 안 돼요. 자, 그래서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라는 뜻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how much만 해주면 무슨 뜻이야? 얼마나 많이밖에 뜻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라는 뜻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메러를 여기다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1번 no matter how. 자, 중요한 거 한번 떴다. 야, 이거 어려운 건데 떴네요. 자, 일단 뜻은요,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란 뜻이고요. 이걸 뭐랑 동의하냐면, 하여튼 어순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순. 어순은 no matter how 다음에 플러스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자리에 much가 온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주어, 동사 할지라도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no matter how 뭐랑 동의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however랑 동의합니다. 어? 선생님 뭔 개소리 however는 그러나잖아요. 이것도 있어. 굉장히 놀랍지 않니? 너무 아름답죠 영어는? 왜 이리 막 왜 이렇게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고개를 그렇게 빳빳이 들고 있니? 아니야? 영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한 단어의 뜻이 막 두세 개 되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 뭐지 저 새끼는 이런 그렇죠? 나를 쳐다보지 마. 자, 그 다음에 no matter how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 no matter when도 있을 거고 no matter where도 있을 거고 근데 no matter why는 없어요.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how, when, where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관계 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끝에 ever나 앞에 no matter가 붙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복잡해졌다. 그래서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no matter how가 how에 보면 no matter when은 뭐랑 동의하겠어? whenever랑 동의어겠죠. where 너 말해봤는데. no matter where는 wherever랑 동의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대명사 쪽으로 넘어가서 what이랑 which랑 who 있죠.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whoever, whichever, whatever를 만들고 그럼 걔네들은 관계대명사니까 무슨 관계대명사겠어요? 복합 관계 대명사입니다. 오케이,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합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no matter when, whenever는? 언제라도. wherever, no matter where는? 그렇지. 근데 너네 막 팝송 같은 거 들어보면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았어?
wherever you are, 네가 어디 있든지, whenever it is, 그것이 언제일지라도, no matter how hard you try,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안 들어봤어? 팝송을 잘 안 듣는 거. 알겠습니다. 정리합시다. 그래서 어순이 no matter how much you ate 다시 해야 됩니다. No matter how much you ate 그건 무슨 뜻이야? 너가 아무리 많이 먹을지라든지 되는 거지. Got it? 알겠습니까? 쉽게 나왔네. 거의. 오케이. 하나만 더 할게요. The children with Prader-Willi syndrome. 이게 PWS의 full name이죠. Prader-Willi 증후군. Syndrome은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actually 사실상 suffer from 하면 뭐뭐로부터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죠. 뭐로부터 고통을 받냐면 this constant hunger. Constant은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는 hunger은 hungry의 명사죠. 배고픔에 고통받는다. Sometimes 때로 it even causes them to eat soil, paper, or almost anything they can put into their mouths. 심지어 그들을 그것은 그들이 흙도 먹게 하고 종이도 먹게 하고 거의 그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도록 cause 약이 시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거기 cause them to eat 엉덩이 표시할 수 있냐? cause them to eat 엉덩이 표시 가능하냐? cause는 일반적인 오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엉덩이 목적격 부호 자리에 뭐를 쓴다? to 부정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 현우야 읽고 해석하자. PWS caused by a disorder the part of the brain 골 잡아서 자르세요. 싹둑 싹둑 골드 hypothalamus which 나왔네. 어떻게 싹둑 which blank 다 먹어버렸어? 네 뭐나 먹었어? 땡 그냥 빈칸 놔두세요. 땡땡땡 일단 해서 앞에서부터 왜 영영 왜 현우야 쌤이랑 당분간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자. 해석할 때 한국어처럼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마. 그냥 앞에 있는 단어를 찍어 한 단어씩 해봐. PWS는 is caused by a disorder. 왜 대창이로 인해? In a part of the brain. 왜? 왜 일부분? 있는. 그죠? 근데 그것은 콜 뭐라고 불리는? 시상하고. Which 그런데 그것은 빈칸을 제어한다. 이렇게 미운 해석이 좋은 해석이야. 알겠어? 예쁜 해석은 안 좋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제 중상 고등학교 때부터. 오케이. 자 그럼 A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그 다음 문장을 봐야 되겠네요. 이림스 가보자. SPWS is a genetic disease. 좋아요. It cannot be cured. 그래서? PWS는 유전적인 병입니다. 애지를 해서 어떻게 할까? 유전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여기서 그런 무슨 뜻으로 때문에라는 이유의 접속사를 쓰였습니다. 또 뭐 있죠? 이유의 접속사 뭐 있냐? Because랑 since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될 수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우연아. Greatest risk of PWS is
AWS의 가장 큰 위험은? 와, B인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A는 뒷부분을 볼 필요가 없이 앞부분에서 일단 설명을 했죠. Prader-Willi syndrome은 어떤 syndrome인 거예요?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서 다 먹으려고 하는 증후군이죠. 그러면 뭐를 통제하는 거겠어요? 뭐를 통제하는 거? 배고픔, 식욕을 통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A 봐봐, hunger, 배고픔 될 수 있겠죠? 세모, appetite, 여러분 appetite가 식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스토랑 가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appetizer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말로 식욕을 돋구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전 빵이나 스프를 먹는 게 스테이크 썰기 전에 한번 식욕을 싹 돋궈주는 거죠. 그쵸? C는 스트레스고 D는, 4번은 뭐야? desire.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죠. 에피타이트는 알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풀어야 됩니다. 다시 여기로 와서 since. 투 앞에서 자르고 투 앞에서 싹둑, 투 앞에서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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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투. 아이들이. 뭐와 함께 있는? PWS와 함께 있는 아이들이. 항상 배고픈데. 여기 신스는 무슨 어렵다 어떻게 될까? 현우야, 신스 뜻 뭐뭐 있어? 몸은 부터라 또. 방금 했는데 쌤이 애지랑 동의어라고 하면서.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 두 번째겠죠. 때문에겠죠. 때문에. 때문에 그것은 특정한 어려움이 든다. 어려움이 든다. 그들의 오목을 제어하는. 제어하는 건. 특히 particularly 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이 먹으니까 몸무게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어때? 살이 찌지.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단어를 뒤에서 찾아야 되네요. 뭡니까? obesity입니다. 2번 3번에 있는 obesity가 비만이라는 뜻이고요. 형용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obese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형용사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비만의 라는 뜻이고 명사는 obesity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depression은 뭐예요? 일본의 depression? 그렇죠. 우울증.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우울증. 우리 반에 우울증 있는 사람 있냐? 없어 보여. 다 행복해 보여. violence 뭐야? violence 5번에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violence. 오케이, 문제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방금 현우가 했던 문장에서 이 동그라미 무슨 주어? 그렇지, 아 주어. 그럼 진짜 주어 어딨어? 2부터 문제 끝까지 가다 진주어죠. 그래서 현우가 방금 해석할 때 다 좋았는데 이쓴 해석이 안 되겠죠, 가주어니까. 그거 마저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림, 대회요. 여기 병 나왔다. 그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다. Whenever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을 땐 언제든지. 오케이. 그럼 거기 whenever 뭘로 바꿀 수 있어? 로 바꿀 수 있겠죠. 잘했어. 그래서 parents 부모들은 are advised 조언을 받는다 to take the strict measure 엄격한 strict 엄격한 measure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을 받는다. to 뭐 하기 위해서냐면 과식을 막기 위해서. 나 왜니?
됐나 왔네 미친 듯이 싹둑싹둑싹둑싹둑 certain hormones can help to reduce the proportion of body fat 하고 자르고 end up 싹둑싹둑 그 다음에 improve의 동사 2번 V2라고 적고 V2 동사 2번 자, improve the physical strength and flexibility suffers 해서 길다잉 최근 연구는 보여준다 오케이 제 다음에 해서 긴장 호르몬이 확실히 No. 여기서 certain은 확실한이 아니고 certain이 확실한 말고도 무슨 뜻이 있지요? 특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정한 해석 고치세요. 아니 틀렸을 것 같은데 특정한 성장 호르몬이 뭐를 줄여? The proportion of body fat 체지방의 proportion 부분을 줄이도록 돕는다. 그리고 또 개선시킨다. 뭐를? 신체죠? 강점 힘을 그죠? 그리고 또 뭐를? Flexibility 하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을 누구의? PWS 환자들의 오케이 그래서 This does not suggest the cure of a syndrome 이것은 그 증후군의 치료제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확실히 an encouraging discovery 아주 yes, encouraging 아주 장려되는 아주 격려되는 발견이다 for 누구에게 위한 거냐면 PWS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 마지막 문장 올라 중요합니다 별표 요런 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으로 나와요 왜 중요한지 말해요 첫 번째 not 세모 but 세모 not 세모 but 세모 not 세모 but 세모 자 not A but B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러면 A가 아니라 B 동의할 뭐가 있냐면 B랑 A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B but not A 근데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but이 생략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지 저 물 주세요 주스가 아니라 Give me some water, not juice. 이런 거죠. 그죠? 바꾸면, give me not juice, but water.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뜻을 바꾸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거기, suggest 동그라미. 지금 선생님이 suggest, 여러분들 suggest 무슨 뜻인지 알죠? 원래 제안하다라는 뜻인데, 쌤은 제안하다라고 해석 안 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해석했죠? 암시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 이게 제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뜻을 왜 꼭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문법 배울 때 이런 거 배우거든요 자 주어 이건 적지 마세요 주어 동사 다음에 그 동사의 대절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에서 이 대절 밖에 주절의 주 동사가 제안 의무, 추천, 명령 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 동사일 때 즉 제안, suggest, require, request, order, command, recommend 이런 의미를 가질 때 그럴 때 여기 동사 앞에 should를 생략해서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만 쓰는 문법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뜻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제안하다라는 뜻일 때는 여기에 should가 생각되는 게 맞지만 암시하다라는 뜻일 때는 여기 should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뜻을 둘 다 알아두는 게 이거예요. 졸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언어적 센스. 여러분 cure 한 분도 있죠? cure 치료죠. 그냥 치료 하나 치료 둘 셀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어 붙었잖아. 그 쌤이 아까 cure를 뭐라고 해석했죠? 치료제라고 해석했죠. 이런건 약간 언어적 센스야. 치료를 못 쓰는데 어를 붙였다? 그럼 어 치료제겠네. 그죠? paper 셀 수 없는데 어 페이퍼? 어 그러면 이거는 논문이겠네. 어프로치 접근. 근데 언 어프로치 아 이거는 접근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는 해석을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딩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채점합시다. 1번의 답은 5번이고요 2번은 했고요. 3번은 2번이죠. 넘어가서 거의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하다가 여러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 거기는 수업이 없나? 자 봅시다. 수술실에 울려 퍼진 소리. While a team of doctors operates on his brain, a patient hums songs and plays saxophone. 의사들의 한 팀이 한 남자의 뇌를 수술하는 동안, 여기서 operate는 수술하다죠? 원래 운영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한 환자는 험성 노래를 코로 흥얼거렸고 그리고 색소폰을 연주했다. This unusual situation actually happened in 2016.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실제로 2016년에 일어났다. The patient was a 25-year-old musician 하고 싹둑 named Dan Fabio. 그 환자는 Dan Fabio라는 이름을 가진 25살 음악가였다. 두 번째 단락까지만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해석 숙제 내줄 거니까. Fabio had a tumor 하고 싹둑 located in the part of the brain 싹둑 Involving or involved in making and listening to music. 파비오는 tumor 하면 종양입니다. 종양을 가지고 있었다. 잘랐죠? 그런데 그 종양은 위치에 있었다. 뇌의 부분에. 하고 잘랐죠? 그리고 뇌는 관련이 있었다.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듣는 것과. 왜 자른지 알겠지, 쌤이 거기서. Doctors hoped to remove it 하고 싹둑 without affecting Fabio's musical abilities. 의사들은 그것을 제거하길 희망했다. 자르고 바비오의 음악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없이 They spent a month 싹둑 making a three-dimensional map of his brain. 그들은 몇 달을 썼어요. 3차원 그에 대해 3차원 지도를 만드는데 Fabio would listen to songs 싹둑 and then hum them 싹둑 while the doctors performed MRI scans on his brain. Fabio는 노래를 듣곤 했습니다. 여기서 would는 여러분 해석할 때 조심하세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드는 음악을 듣곤 했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코로 흥얼거리곤 했다. 뭐 하는 동안에 의사들이 그의 뇌에 MRI 스캔을 하는 동안에 This helped the doctor conceal the part of his brain 싹둑 related to music 이것은 도왔다 의사들이 그의 뇌의 부분을 감추는데 근데 그 뇌의 부분은 음악과 관련된 부분 뭔가 2번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보내보니까 자 숙제 자, 복습업체 3번 적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84부터 87 해서 우리 끝!